벽을 이렇게 통과, CG로 없애게 해줄 거야. 네. 야, 그렇게 하면 돼. 그냥 가면 돼. 도깨비처럼. 네. 네. 벽 한번 통과해봐, 내가 없애줄게. 아, 진짜. 안 해요, 이제. 그때 아침에, 저 그때 진짜 아침에 알아가지고 진짜 카톡이 너무 많이 왔어요.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뭐 하냐고. 그래가지고 창피잖아요. 자, 쭉 앞으로 오고 점프하면 없어질 거야. 하나, 둘, 셋. 아이고. 경쟁상대 보라니까 그냥 어렵긴 어렵다. 스무라 보리면 스무라 그러면 너무 건방져 보일 것 같고. 대표팀 이렇게 소집하면서 가장 많이 차출됐던 준이가 일단 제가 신체적인 조건은 되게 커서 좋지만 스피드나 이런 민첩성이나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들은 신체적인 조건도 큰데 빠르잖아요. 그런 스피드나 힘적인 걸 따라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. 유튜브가 벌써 만점일 것 같아. 진짜로? 진짜 만점일 것 같아요? 다가갈수록 되게 설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부담되고 그런 거 보면. 오히려? 네. 팬분들이 다 같이 대한민국을 치는데 진짜 없는 힘도 막 생기고 그래서 이제 월드컵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저희가 다 같이 팬분들이랑 우리가 누구 국가대표를 꼭 다 같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뭐 월드컵 명단 아니지만 월드컵 전 소집 바로 명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장하고 있고요. 각오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응원 해주시면 제가 더 좋은 플레이와 경기력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! 좀 앞으로 점프하면 없어질 거야. 하나,